안녕하세요. 크리퍼크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GLC 사선 모델이 외형과 직접 주행하면서 액티브 차단 거리 어시스트 디스토리닝 기능을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 모습입니다. 정식 명칭은 20인치 AMG 5 트윈 스포크 경랑 알로이 휠입니다. 휠이 측면 컬러는 하이글로스 블랙입니다. 5개의 방향으로 스포크가 2개씩 한 쌍이고요. 측면이 유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AMG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전용 휠입니다.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전륜은 단면폭 255mm, 후륜 단면폭 285mm로 무게하중과 제동력을 잡기 위한 설계로 생각됩니다. 브레이크에는 AMG 마크가 새겨져 있는 AMG 스포츠 브레이크를 장착하였습니다. 전면부에는 세로 형태의 블랙 루브르와 고광택 크롬으로 처리된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AMG 레터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형부터 이런 형태의 AMG 모델을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헤드라이트는 멀티빔 LED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84개의 LED로 구성되어 하이빔 도달 거리는 650m, 어댑티브 상향 등 어시스트 플러스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야간 주행을 해보면요.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는 라이트가 상향 하향이 자동 조절되고요. 코너링 시에도 사각이 없도록 잘 비춰줍니다. 측면에는 알루미늄 피니쉬 러닝보드가 장착되어 차량 승하차 시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한 번도 밟아본 적은 없습니다. 승하차 시 종아리가 닿아 조금 불편해서 오히려 디자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승하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메티 레더는 구동 박식이 AWD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바이터보 레터는 이 차가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은 M276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고요. 6기통 바이터보 엔진에 390마력, 배기량은 2996cc, 최고속도는 시속 250km, 제로백은 4.9초입니다. 변속기는 AMG 스피드쉬프트 TCT 9단 변속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달리는 영상을 보시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작동된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 버튼으로 활성화를 하면요. 계기판에 녹색불이 두 개 들어옵니다. 하나는 차선 유지, 하나는 핸들 유지 관련입니다. 차선을 걸쳐서 달리거나 그러면 경고를 보내주는데요.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핸들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이 켜집니다.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가 앞차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4단계가 가장 멉니다. 4단계면 약 100m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최고속도를 100km로 세팅하고 달려보았는데요. 앞에 차가 빠져나가자 선행하는 차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가속되는 엔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 세팅은 짧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 시속 1km씩 변하고요. 좀 길게 누르면 시속 10km씩 변하게 됩니다. 저속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데요. 완전 멈췄을 때 30초 이내에 앞차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출발하고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저속에서는 1단계, 고속에서는 4단계가 적당했습니다. 혹 못 믿어보시면 무조건 4단계로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진짜 되나? 안 되나? 등에서 식은땀이 났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올라타면 세팅해두고 과속 카메라 걱정 없이 편하게 운전합니다. 저속, 고속에서 작동을 다 해보았는데요. 완전 자율차가 되기까지는 먼 길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장거리 운전이나 막힌 곳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운전을 하기에 편합니다. 한 번은 교차로에서 앞에 차가 갑자기 유턴하는 바람에 앞에 차를 박을 뻔했는데요. 차가 알아서 그 브레이크에 비상등까지 켜주어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실내 인테리어와 기능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